서대문구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시립 도서관 유치가 확정됐습니다. 이미 도서관 부지를 확보한 가재울 뉴타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.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가재울 뉴타운에 확보된 도서관 부지입니다. 2년 전 시비로 땅을 확보했지만 건축비가 없어 나대지 상태입니다.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서대문구는 시립도서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습니다. 그 결과 해당 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확정됐습니다. 서울시가 2025년까지 5개 지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대상지에 포함된 것. 대지가 1,000평이거든요. 그리고 물론 그 옆에는 또 공원 1,000평이 따로 있습니다. 우선 우리 주민들이 문화활동의 아주 중심 공간이 될 겁니다. 그 과거의 도서관처럼 무슨 시험공부하거나 조용한 도서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카페도 함께 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갈 것이거든요.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서관 분관은 전문성을 띈 특화 도서관으로 건립됩니다. 서대문구엔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이, 또 다른 대상지인 송파구엔 공연예술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또 5개 시립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. 한편 서울시는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구립도서관 66곳이 새로 들어서고 작은 도서관도 195개소가 확대돼 1,200여 개소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.